오늘은 뼈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의 효과가 뛰어난 감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나무는 500m 내외의 계곡가나 양지 바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중부 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예전부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여 산삼나무라 칭하며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하여 연수목이라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해 지팡이로 많이 만들었으며 이를 주장자라 부릅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혈류장애를 막아 중풍이나 관절염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와 원효대사 같은 유명한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 해서 더욱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감태나무는 가지와 잎,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위와 폐, 대장에 작용하고 전초에는 사포닌과 정류, 리모넨, 시네올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칼슘과 카테닌 성분도 고루 들어있는데 양리실험에서 우유보다 7배나 많은 칼슘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카테닌 성분은 뼈의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에 관여해서 세포 골격체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한다고 하며 유전자의 변이 및 전사활동을 조절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질환을 개선시키는데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약성을 지녀서 한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골다공증, 타박상 근육통에 처방됩니다. 그리고 감태나무 속에는 아주 끈적거리면서 잘 달라붙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준다고 해 접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산후통으로 뼈가 많이 무르고 허약해질 때와 요통과 무릎이 약해졌을 때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감태나무 뿌리에 잎 효능이 있어 이를 오랫동안 장복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감태나무 임상시험에서 근만성 편도염과 림프결염,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위장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해서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감태나무 추출성분을 1일 2~3회씩 투여해서 279명의 만성염증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에서 병을 완전히 낫게 한 완치자가 183명이었고 병의 증세가 점차 호전된 사례는 5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치료효과를 봐서 총 유효율이 83.9%로 나왔으며 45명은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감태나무 투약 중에는 피부와 점막, 복막, 흉막 등의 국소동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태나무는 만성기관지염과 위염, 장염 등의 내상 및 염증성 출혈에 매우 유용한 약나무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직 변질과 순환장애, 퇴행성 병변, 전염성 질환을 잘 막아주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감태나무로만 완치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서 감태나무 뿌리는 대장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으니 대장암 환자들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감태나무는 가지와 잎을 약재로 쓰기도 하지만 늦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한 뿌리에 더 좋은 약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굴취할 때는 나무가 죽지 않게 뿌리 한 줄기만 전지로 자르시면 되고 깨끗한 물에 잘 씻어준 다음 햇볕에 일주일가량 건조를 시킵니다. 말린 약재는 20-30g의 대추 3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은 1L 조금 넘게 부으시면 되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질환이 심하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달인 약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점차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태나무 뿌리는 평하거나 따뜻한 편으로 특별히 보고된 독성 물질이 없어 차로 남녀노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체질에 잘 맞지 않으면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카테닌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 석회화나 결석이 있으신 분은 이점 유념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